그렇다면 이 평화의 궁전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는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궁전 부지는 이만희 씨 개인과 김남이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HWPL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국제청년 김남희. 그녀는 신천지에서 만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열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IWPG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 김남희 씨가 정말 예쁘고 돈도 많고 뭐 아무튼 뭐 그 만민의 어머니고 뭐 아무튼 뭐 다 막 띄워주긴 했어요. 막 띄워줬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헌신해서 이만희 씨를 도와주는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그 좀 만국의 어머니인가? 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남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2012년 신천지 체전에서 혼인잔치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는 실제 법적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다정한 모습은 종종 목격됐습니다. 신천지 시위를 함께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배필이다. 육적 배필도 있는데 영적 배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영끼리 만나서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김남희 씨는 몇 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후 최근 총회장 이만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서약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전통 혼례식 있죠. 네. 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장 결혼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13년. 그런데 한신천지 활동을 하던 한 블로그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토지 공동 보유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큰 그 건물과 그다음에 이 땅 지분 토지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신천지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집도 없다.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큰 궁전에서 살고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신천지들에게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올리게 됐죠. 2014년 12월 30일 새벽, 그는 이만희 씨의 토지 보유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만희 씨 측은 바로 당일 즉각 게시물 중지를 요청하고 이만희 씨 명의의 지분을 신천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거는 결국 신천지가 이만희 씨한테 어떤 금전적인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 금전적인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게 대물변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씨의 관계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총회장님에게는 부인이 계십니다. 김남희가 결혼 사진이라고 유포한 전통 혼례 사진은 민속촌에 갔다가 김남희의 요청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혼례식 사진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만희 씨의 고성리 토지 보유 사실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신천지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서 신천지 대표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희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은
김남희가 자신이 돈이 많으니 반을 내겠다고 하여 함께 매입한 것입니다.